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유로베스틱스 방사장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아주 넓게 방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디스파 말리하고 게리하고 지금 합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아주 아이들이 따뜻하게 일광욕을 하고 있죠. 제일 밑에 아주 등치가 큰 우리 말리 친구고요. 그 위에는 말리 암놈과 오셀라타. 오셀라타도 같이 다 이렇게 겹쳐있네요.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시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아이가 열심히 뒷발질을 하고 있어요. 무얼 할까 궁금하죠? 오리 사이로 보시면 하얀 게 무엇인가 보여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유로의 알이랍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상을 찍고 있는데요. 열심히 지금 알을 묶고 있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이 알을 파내야 된답니다. 자, 보시면 이 말리가 알을 낳았고요. 친구가 말리 암놈이고요. 몇 개나 낳았는지 아주 아주 궁금하지만 지금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친구 이쪽으로 잠깐만 갈게요. 자, 보시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알이 튼튼하게 아주 건강하게 낳았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알을 놓았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알이 지금 한 둘, 넷, 여섯 개가 나 있고요. 제가 이제 숨구멍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숨구멍을 펼쳐 놓고요. 아유, 알을 지키기 위해서 암놈 친구가 자꾸 방해를 하네요. 자, 지금 제가 알통으로 잠깐 옮기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은 총 7개였고요. 이렇게 알집에 넣어서 오늘부터 부화기에 가동을 하겠습니다. 알이 또 태어나는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